돈 때문에 우리 집 들어왔으니까 그 돈 내가 준다고. 얼마 줄 건데요? 뭐? 진작 이러지 그랬어요. 이게 본 모습인데 뭐하러 오빠 행사하면서 사람 불편하게 해요? 아니다. 나 놀려먹는 게 재밌었겠죠? 놀려먹어? 너에 대한 배려와 내 노력을 놀려먹는다고 표현했냐 지금? 그런 배려 바란 적 없고 불필요한 노력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너 진짜 구제불능 형편없구나. 그쪽이 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해요? 그거 그쪽! 그게 근거야. 네가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그쪽이 오빠라고 부르면 바로 오빠라고 불러야 돼요? 오빠 같지 않은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분들도 부모 같지 않아서 어머니 아버지 안 했어? 불과 며칠 전까지 세상에 제일 싫은 인간이 네 오빠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이 집안으로 들어온 게 너야. 부모님은? 네가 돈 때문에 우리 집 들어온 거 뭐라는 거 같지? 천만에. 그걸 뭐라는 게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돈 벌라고 왔으면서 왜 거지처럼 굴어? 왜 공짜로 달래? 왜 거저 가지려고 해? 내가 언제 공짜로 거저? 내가 언제 뭘 달랬다고 거지래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는 게 거지근성이야. 공짜 바라는 걸 거저 갖겠다는 거야. 어디서 격떨어지게 부린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시켜. 어머니한테 들켰으면 거기서 두 손 들어야지. 계속 숨겨? 그리고 이 밤에 생쥐처럼 맡긴 물건 찾으려 별채에 드나들어? 그 2천만 원도. 부모님은 그건 상관 마세요. 제 부모님이기도 해요. 여기서 겨우 하룻밤 잤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형제는 모든 형제가 다 사이좋게 지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와 형제는 다른 거니까. 거짓말이 잘못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컸어요. 명기사님한테 피해 안 되는 거짓말이었고 저도 제 입장에서 사정이 있어서 거짓말한 건데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근데 그 정도로 나가라 마라 부모님이시라면 모를까 과하다고 생각해요. 너 진짜 대단하다. 사람 인내심 시험하는데 도 탔어. 전에도 그랬지만 오빠라고 부르기 싫어? 그럼 나가. 오빠가 준 선물을 쓰레기처럼 바로 넘겨? 그럴 거면 나가라고 우리 집안 무시하지 말고. 저 무시한 적 없거든요? 나를 무시하는 게 이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말했지. 이곳엔 이곳에 룰이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오빠 대접 받고 싶으세요? 천만에. 너 따위한테? 너, 네 애가족들 선물 다 사면서 우리 가족들 선물 하나라도 챙겼어? 생각도 안 났지. 어머니한테 돈 받아 나가놓고 어머니 아버지 서연이 아무도. 넌 애 정도 추억도 없겠지만 물론 나도 그래.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아니다. 네가 어떤 애든 우리 부모님한테 넌 딸이고 딸 찾았다고 기뻐하고 설레셨어. 그러니 어머니한테 들켜놓고도 네 집에서 거절한 선물인데도 기어이 다시 갖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집에서 살지 말란 말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었어? 동감이야.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 네 갈 길 가봐. 대신 우리 집안 룰을 따르지 않으면 너 그냥 두지 않아. 천천히 마셔. 주사는 절대 안 받아줘, 여동생이라도. 첫째, 반성한다는 네 말이 진심인 걸 알았고. 둘째, 그래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뭐 노력보다 실수를 더 하긴 했지만. 어쨌든 셋째, 그래서 나의 편견 혹은 오해를 되돌아봤고. 넷째, 그러니 다시 여동생으로 접수할 수밖에. 어떤 이유에서든 내 여동생이 귀죽길 바랐던 건 아니니까. 너 지금 그거 의심의 눈빛이지? 속마음 얼굴에 드러나는 거 고쳐. 품위를 지켜야지. 저한테 편견이나 오해가 있다는 건
어떻게 하셨는데요? 어디서 서지안으로 불러달라고 해. 어디서 서지안으로 불리고 싶다는 말을 하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서 은석이 물건들 다 버리라고 하신 거군요. 양 선생이 배우는데 열심이고 흡수력도 좋대고 그쪽 집 가족들 선물도 환불해서 가지고 오고 이제 제대로 맘 잡는구나 했더니. 가족들 선물을 환불했어요? 그게 우리 집에 적응하겠다는 게 아니라 반항이었던 게야. 그건 아닐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제대로 다 잡아야 하니까. 여보. 아버지 오셨군요. 모자가 중요한 대화 중인 것 같아서. 들어오신다는 민부장님 보고가 없어서.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서연이한테 목걸이도 돌려받고 옛 가족들 선물 환불도 하고 내 구박도 참아내고 그러니 나한테 죄송하다고 했던 거 내 지적 인정하고 네 생각이 짧았다고 나한테 사과했던 말이 진심이었구나. 나도 믿어줘야겠지? 아... 우선 2천만 원부터 어머니한테 돌려드려. 그래야 다시 당당해질 수 있어. 어머니 돈인 거 알고 있었어요? 뒤늦게 들었어. 세상의 모든 돈에는 공짜가 없다. 편견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나중에 큰 균열을 일으킬 수 있거든. 어머니께 뭐라고 하고 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빚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 그러네. 차 사고 얘기해도 돼요? 안 돼. 너였기에 망정이지 쓸데없이 노블리스 오블제 실천한다고 일반이라고 그렇게 엮인 거 하시면 처신 잘못했다고 큰일 난다, 나. 그럼 2천만 원 어떻게 해요? 그건 뭐 진짜 빚은 없어? 학자금 대출 남은 거 있어요. 그래? 그럼 그거 갚아. 갚아도 남는데요. 남아? 아, 남으면 네가 써. 지금 저한테 거짓말을 시키시는 겁니까? 품이 떨어지게? 어? 아이, 다 너 위해서 더 그러는 거야. 사고 때부터 2천만 원 돌릴 때까지 네 행태를 생각해봐. 어? 그 억세고 엉덩이 불난 슈퍼울트라고 집을. 그로 인해서 우리 둘이 벌였던 해프닝을 들으시면 어머니 지금보다 세 배는 더 초강력 트레이닝 가동하신다. 너 숨도 못 쉬어. 그래. 모든 거래에는 대가가 있어야지. 비밀로 하는 대신 원하는 거 하나 딱 한 개만 말해. 아. 저쪽이에요. 차 저쪽에 있어요. 아! 아, 괜찮아? 내 목걸이! 야, 그거 얼마짜린데? 아유! 아, 거기서 잡아주세요! 야! 은순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 오빠 여기 있다! 어? 아니 어떻게 벌써 왔어요? 지름길로 왔죠. 저 이 동네 살거든요.
야, 빨리 가자. 아,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 아니, 너 제정신이야? 아니, 겁 없이 칼 든 놈을 쫓아가. 아니, 왜 쫓아가? 어? 그 목걸이 없으면 죽냐, 죽어? 오빠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비싼 거라면서요. 아무리 비싸도 그렇지. 그 목걸이는 또 살 수 있지만 네 목숨은 하나야. 내 목숨도 하나고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그 네 치기 때문에. 어, 그 목걸이 같이 하라고 어떻게든 가지려고 덤빈 놈인데. 아이 나쁜 새끼 끊어놓고 지랄이야. 이거 경찰서에 집어넣었어야 됐는데. 지금 좀 잡혀갔죠? 아휴, 됐다. 혹시 우리 찾아다니는 분 아니겠죠? 설마. 엄마. 뭐? 엄마야. 뭐야 뭐? 오빠도 엄마야 막 그러네요. 너 지금 어디 오빠한테 장난질이야? 아, 그러고 보니까 오빠라고 했네? 네? 아 그럼 뭐 오빠를 오빠라 그러지 뭐라 그래요. 가자. 이 오빠님 회사 복귀 시간 한참 늦었다. 이 말괄량 여동생 때문에.